예, 잘 있었죠. 자, 그래서 치타는 빠르게 달리나요를 만들 건데 차근차근 합니다. 누가 다부터 먼저 만듭니다. 치타가 달린다가 누가 가죠? 치타가 달린다 먼저 만들어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치타가 달린다 이렇게 하면 누가 다죠? 그래서 치타가 달린다는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치타 오케이. 그 다음에 치타 여기에 치타죠. 치타 이름 씨인데 셀수 있는데 하나면 치타 쓰죠. 치타 run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렇죠. 치타 run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오케이. runs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치타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여보세요? 끊기네. 치타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렇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하나니까 이시죠. 그러면 이 달리다라는 런 속엔 두가 숨는 거예요? 더즈가 숨는 거예요? 그렇죠. 두가 숨으면 런의 모습이 안 바뀌지만 더즈가 숨으면 런이 아니고 이렇게 S를 붙여서 런즈를 해야지 누가 뭐뭐 한다가 완성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치타가 달린다. 치타 runs. 이건 누가 뭐뭐 하다고요? 이제 묻는 말 만듭니다. 치타가 달리니? 그렇지. Does a cheetah run? 그럼 이제 완성시키겠습니다. 치타는 빠르게 달리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빠르게 Does a cheetah run? F로 시작합니다. 빠르게 그렇지 fast 뭐라고요? 그렇죠 전체 문장 한번더 치타가 빠르게 달리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오케이, okay, runs 하면 되지. 더즈가 앞으로 갔어. 더즈가 앞으로 갔어. runs 아니야. Does a cheetah run fast 해야죠. 뭐라고요? 그렇지. 자, 여기에 s 그대로 붙어 있으면 안 돼. 더즈가 s 가지고 갔어. 있습니까? Does a cheetah run fast?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이 cheetah 귀찮아서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서 대답해요? 그렇죠. is로. 그래서 치타가 있을 자리에 치타 귀찮아서 안 쓰고 is 들어있으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죠. 아니지. 누가 다부터 만들어야지. 누가 다. 그것은 달린다부터 만들어야지.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it run 하면 안 되는데. 자, 여기 이게 누가 다야? 누가 다를 만드는데 이게 run이 달리다니까 하다시지. 그러면 하다시면 이 속에 to가 들어갈지 does가 들어갈지 고민해야지. 그렇죠? 그럼 이 속에 run 속에 to가 들어가서 run의 모습이 안 바뀝니까? does가 들어가서 runs가 됩니까? 이거죠. 그러면 뭐예요? to가 들어가요? does가 들어가요? 그렇죠. it이 하는 행동이잖아. 그것이 달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it run이 아니고 does가 들어갔으니까 it run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oes a cheetah run fast? 했더니 대답이 어떻게 된다? It run 아니라니까. It 그렇지. It runs fast 해야 된다고요. Yes, it runs fast.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는 그 공을 어떻게 치나요?인데 누가다부터 문을 차근차근 만드니까 그가 친다부터 만들겠죠. 오케이. 그러면 누가다는 그가 친다죠. 그가 친다는 뭐예요? 이 그렇죠. He hit죠. 누가 he가 뭐한다? 친다. He hit죠. Okay. hit의 뜻이 치다라는 하다시였는데 he가 하는 행동이니까 do가 들어가 있어요. does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he hit이 아니고 he hit 해야 된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들었어 방금. 그가 친다? He hit. 그러면 이제 묻는 말로 얘를 바꿀 거야. 그가 치니? Does he hit? 그러면 이제 문장 완성할 준비 됐어. 제일 중요한 부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는 그 공을 어떻게 치나요? 그렇지. How. 방법이 궁금하니까 how로 시작하죠. How 한 다음에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does he hit? 그가 치니? How does he hit the ball? How does he hit the ball? 그럼 여기서 대답하는 사람이 안만 길어봤자, 대답하는 사람은 늘 귀차니즘에 있습니다. 귀차니즘 뭔지 알죠? 그렇죠.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그렇죠. 더볼.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이란 말로 대신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더볼이 대답하는 사람의 대답 중에서 더볼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더볼 대신에 it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with a bat. 조금만 더 빠르게. 오케이. 그래서 그는 그것을 방망이로 칩니다. 라는 영어 표현은 어떻게 된다? He hits it with a bat. 와우.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죠? 그렇지. The ball, 그 공. 그 공이나 그것이나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거고. With a bat이 뜻이 방망이를 사용하여 방망이로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 어떻게 방망이로 서로서로 짝이 잘 맞죠? 그렇죠. 그래서 with a bat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었어요? 그렇지. 여기 있던 하다시 속에 있던 does가 이렇게 앞으로 나왔으니까 얘는 다시 hit이 되죠. How does he hit the ball? He hits it with a bat.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너는 그 공을 어떻게 잡니?를 만들어 볼 건데 차근차근 누가다부터 만들죠. 오케이. 너는 잡는다부터 만들겠죠. 이게 누가다죠. 너는 잡는다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그렇지. You catch. 이게 누가다죠. You가 캐치한다. 그러면 이 속에 catch의 뜻이 잡다라는 하다시기 때문에 be 동사를 여기서는 are겠지. You랑 어울리는 are는 쓸 필요가 없고 근처에 나타나도 안 되고. 그렇다면 이 속엔 do가 들어가 있어서 catch의 모습이 바뀝니까? does가 들어가서 catch가 catches 돼야 됩니까? do가 들어가요? does가 들어가. 그렇죠. do가 들어가서 그렇죠. 캐치의 모습이 안 바뀌는 거죠. 그렇죠. 캐치의 모습이 안 바뀌죠. 캐치즈 할 필요 없죠.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단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나 아주 멋있게 만들었어. 오케이. 너는 잡는다? You catch. 그렇죠. 이제 문늬말 만들기 시작한다. 너는 잡니? 그렇죠. 하다시 소개했던 두를 꺼내서 do you 하면 묻는 느낌이 됐죠. Do you catch? 그러면 문장 완성합니다. 너는 그공 어떻게 잡니? 그렇지. How do you catch the ball? How do you catch the ball? 오케이. 방법이 궁금하니까 how고요. you catch를 do you catch 할까? 이렇게 물음표 할수 있게 됐고요. 여기 the ball은 한번 길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the ball 대답하는 사람의 말 속엔 the ball이 있을 자리에 귀찮아서 the ball을 it으로 바꿔서 대답하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죠. 그렇지. I catch it with one hand. 조금만 더 빠르게. I catch it with one hand. 그렇죠. With one hand. 여기 없어. 그냥 with one hand라고 그러는데 어가 one하고 같은 뜻인데 어를 안 쓰고 대신에 one을 쓴 거야. With one hand. 자, 그러면 it은 the ball 대신 왔고 with one hand의 뜻이 한 손으로란 뜻이니까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래서 앞에서 with one hand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었더라? 그렇지. 여기에 있던 do가 앞으로 나와서 do, I는 you로 바꾸고 do you catch 했죠. How do you catch the ball? I catch the ball with one hand. 오케이. 오, 오늘도 아주 훌륭하게 잘했어, 해리. Excellent. 잘했고요. 그다음에 이따가 학원도 잘 다녀오시고요. 오케이. 해리 영어 실력이 쑥쑥 차라는 소리가 들려요. 오케이. 나머지 문장들도 표현할 때맨 먼저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건 문장이니까 be 동사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하다시를 써서 to가 들어가는지 does가 들어가는지 생각하면서 묻지 않는 말과 묻는 말 그리고 앞만 길어봤자 이런 것들 뭐를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공부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